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 단독 구성을 막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. 2011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시간이 현재보다 주당 1시간씩 더 늘어납니다. 노인 17명이 숨진 경주 관광버스 추락 참사가 운전자의 과실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.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는 거부했습니다. 이상 1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